또 오늘 한 대 땡기네. 병원 캔슬해서 두 군데 못 보고, 야, 씨발, 사람이 뭐 죽어도 이거 뭐 병원 치료를 못 받겠다. 검사지를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빠꾸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간이 그걸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내려갔어. 많이 아프면 응급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기가 꽉 차더라. 아니, 담당 의사가 없대. 의사가 공석이래. 아, 한 잔 먹고, 많이 아팠으면 좋겠다. 한 잔 먹고 많이 아프면은 119 불러갖고 병원 가면 되잖아. 소맥마랑 한 잔 먹고 안주 간단하고 시키 먹고. 소맥이 제일 좋다. 좀 막 트름다고 싶고. 이게 증상이 여러분들 소화가 잘 안 돼요. 뭘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뭐가 계속 꼭 뭐라 해야되노 막혀있는 그런 기분이라 해야되나. 많이는 안 먹을게요. 건강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말 먹으라 해도 제 몸은 제가 키워야 하기 때문에. 나나나나. 안주 주셔받는다. 선택장에 왔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건데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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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과일 없어. 과일 사야 돼. 귀찮아요. 바로 한 잔 잡사. 소화 좀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왜 있노? 소화 잘 되는 거? 어. 박상? 어? 헬로! 아. 없어. 어우, 추워라. 한치도 한치. 한치, 오케이. 어, 날씨가 그래 춥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래, 저 엄력 2월달 겨울이라. 엄력 2월달이잖아. 안주는 비대기. 밖에서 보는 게 편하다. 밤에도 풀 수가 있고, 안에다가 있으면 답답하고, 지나가다 차고기는 좀 하고, 사람 구경도 좀 하고, 어? 자, 짠! 야,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먹어서 하나. 술 먹은 게 술을 뭐 잘 넘어가네. 아, 근데 태국에서 한 5일 아프고 여기 와서 그래도 약물 그거 뭐 약물이란다 그거 약 먹고 좀 치료돼서 그런가 좀 덜 아프네요. 아구고기 먹기 전부터 아팠어요. 첫날에 살짝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둘째 날부터 엄청나게 안 좋았고. 당분간 해외여행에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계획이 없어요. 아프니까 좀 겁나네요. 이게 또 영어가 좀 되고 이게 막 좀 술술 풀리면은 편한데 아니다 보니까. 아, 그래도 밖에 나오면 좋다.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그냥 병이 한 지키기를 한 1시간 이상 지키면 목이 간다. 이상하게. 형은 무슨 형은 이게 내 전부의 일이다. 나는 다른 일이 없다. 방송이 전부고 방송 말고 해본 일도 없고 내 세금 내감이 뭐 처음 일이 방송이고 마지막 일이 방송 아니겠나. 다른 일을 할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솔직하게. 근데 뭐 방송이 전부인 거는 1000% 1000% 100%고 이걸 안 하면 뭐라겠노 싶어. 물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생기겠지. 이게 안 하면 다른 일이 생기겠지만 뭐 아직까지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에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눈을 뜨면 할 수 있다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에 얽매여 있으면은 잃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은데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까지는 많은 질타도 생기고 많이 싸워야 돼.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는 바람에 직업에 귀천도 생기고 인생이 있어갖고 예, 결론의 종점이 중요한 거고 이제는 줄거리가 크게 필요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답을 해주고 그만큼 세상이 적막해졌어요. 제 방에 들어오는 형들이나 누나들 보면은 제보다 또 선배분들은 그런 낭만을 알고 정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새로 들어오시는 뭐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게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 방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맞춰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첫째가 저 같은 사람인데 왜? 저는 방송으로 밥을 먹고 사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좋은 습관은 사람 몸에 오래 가고 나쁜 습관은 나쁘게 살면은 나쁜 습관이 오래 가듯이 그걸 좀 바꾸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뭐 방송하기 전까지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세대 살아가잖아요. 하여튼 뭐라도 파이팅! 짜요, 짜요!